오늘은 10이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11이네. 네. 10안 했는데. 9 했는데. 아. 오늘 10이에요? 그래. 봐봐. 자, 어제, 이게 언제 적이야? 어제네. 자, 26일부터 얘기할게. 26일 날. 이거 다잘 몰라, 그치? 26일 금요일 날 선생님이 뭐라고 쪽지를 보냈냐면은, 26일 날 금요일 날 오기 전이지. 금요일 오기 전에 선생님이 우진국화 1에서 VM 1-4 말하고 쓰기 시험 예정이고, 다음 시간에는 우진 A, 우진복합원 말고 우진 A 들어가서 A-연구, 말하기, 쓰기, 기말고사 하는 게 숙제예요. 그래서 금요일날 혜리가 이거는 시험을 치고, 그치? 네. 그 다음에 금요일날 집에 갔지? 그 다음에 월요일날 왔잖아. 그러면 금요일날 집에 가서부터 금, 토, 일 동안 숙제가 이거였잖아. 그래서 혜리가 어제 왔을 때 이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말하기랑 쓰기 시험 쳤지? 그치? 그래서 그러고 나서니까 선생님이, 어제 선생님이 어제 오늘은 혜리가 왔을 때 영부를 한다고 그랬고, 그 다음에 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올 때까지 숙제가 이거라고 얘기했지. 그치?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오늘 보낸 거야. 혜리가 오기 전에. 오늘은 A-C 말하기 쓰기 시험 예정이니까 이거 공부하고, 그 다음에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다음 시간 올 때까지는 이걸 해라. 그치? 혜리가 그러면 지금 10을 하나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 공부하세요. 네, 공부하고 나서. 그럼 혜리가